흔히들 말씀하시는 한기보다도 더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. 등하고 막 팔 이런데 얼음이 쑥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얼음이 들어와서 박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남들이 손을 만지면 따뜻한데 저만 얼음인 거예요. 그래서 경락 마사지 뭐 찜질 뭐 좋다는 것은 다 하고 다녔는데 안 나아요. 근데 저한테는 정말 행운의 종합 검진권이 있었어요. 우리 가수분들이 노래 부르고 출연도 받잖아요. 돈으로 받는데. 그날따라 내내 돈을 주시더니 건강검진권을 주시는 거예요. 그 전에 그거 받기 전에는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? 한 번도 안 했어요. 아이고 정말. 미련하기는 조승우 씨하고 똑같아요. 아주 가만히 근데 다행히도 그 병원이 대장 그 전문병원인 거예요. 그래서 2개월 그러니까 유효기간 2개월 남겨놓고 갔는데 거기에서 직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죠. 네. 근데 저는 정말로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셀카 치고 다녔어요 병원에서 그 어제까지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. 그냥 수술하면 괜찮겠지 했어요. 근데 그 이 만만한 게 아니다. 암이라는 게 정말 만만한 게 아니다는 것을 수술하고 일주일 뒤부터 알았어요. 온 몸에만 빨갛게 버짐 피고 면역이 떨어지니까. 그러니까 다들 자체 치료를 하신 것 같아요. 조승우 씨, 진성 씨도 운동을 막 하셨다거나, 네. 연정 씨는 막 마사지를 받으러 다녔다거나. 이제서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하는 걸 배웠는데 예전에는 그거 검색할 그 엄두도 안 났었던 그쵸. 것 같아요. 몰랐었어요. 근데 그 전에 언니가 목화자매로 활동할 때 언니가 안 좋아서 저희 언니도 이제 뇌종양 수술을 이제 두 개의 뇌종양이 있었는데 하나는 수술을 하시고 하나는 지금 머리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다행히도 양성이라 수술을 못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력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아닐까. 그럼 저기.